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통해서 당시 장례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돈을 마련해서 와서 어머님 모셔가겠다 이렇게 했대. 종객이라고 믿지 않는데 그런 진짜 없더라. 사실 당시의 장례 비용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남매는 장례 비용을 치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5월부터 지금까지 안치료가 한... 아... 여기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치료비용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것도 정산을 안 한 건가요? 네.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였을까요? 어머니의 발인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로 삼남매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고인의 딸이 살고 있다는 동네를 찾았습니다. 이웃들은 고인과 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사진이 이렇게 영진 사진이 딱 가져 들어와. 그러고 그래. 아이고, 엄마가 부자한테 돌아가셨구나. 내 속이면 아니? 그 정도 이렇게 장례식장 찾아가고 할 만큼의 친분은 아니었는데. 아이고, 알아도 안 갔죠. 알아도 안 가요? 그래요, 뭐 알아도 안 가죠. 이웃과 잘 지내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전기세는 물론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각종 세금들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전기 사용 제한 공급 최종 안내.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하라는 장례식장의 독촉이 시작된 뒤로는 아예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3년째 빌렸는데 초대한 거지도 내줄게, 우리 줄게요. 수수도 안 하고 광세도 안 하고 전기세도 안 하고 가스요금도 안 하고. 이웃들은 딸 말고도 타지에 살고 있는 장남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과연 고인의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 수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SBS의 고현준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누나가 자꾸 진심도 뭐더라고요. 누구 절대 통화하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된다고 어제 진심도 뭐더라고 할까요? 어렵게 연락이 닿은 고인의 유족. 5개월째 수습되지 못하는 어머니의 시신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자 제작팀은 여러 번의 통화를 시도하면서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예. 어디서 좀 뵐 수 있을까요? 거기 2층 커피숍이 거기서 뵐까 싶어가지고요. 네. 오랜 설득 끝에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뭐라 그러실까요? 아까 삼남매 만나자마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해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지고 도망갔다. 누나가 한 달, 두 달 미룬 거거든요. 미룬 거지 우리가 도망간 건 아니거든요. 어머님 돌아가실 때 울고 오더라고요. 좀 잘해줄 걸. 용돈 5만 원 주는 거 10만 원 드릴 걸. 병원 한번 찾아라 볼 걸. 그 모든 1년에 그 뭐 장례식장이랑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건 누나가 다 하셨다는 거죠. 장례식에서 받은 부의금은 450여만 원. 어머니의 시신 처리를 미루는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누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장례식이라 아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현장 취재 중인 제작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입니다. 문제의 바로 그 딸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BS의 고현준이라고 합니다. SBS 방송국의 고현준이라고 합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그 어머니 혹시 뭐 저희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시고요? 저희들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하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이거 확대시켜서 하지 마세요. 이거 혹시 내일 그 경찰서 출두하기로 하셨다는데 내일 나오시나요? 안 갑니다요. 아, 내일 안 나오세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것까지 더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전화 끊을게요. 결국 고인의 시신 처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딸과 아들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5월 5일날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살아계신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다섯 달이 지났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살아계신 거군요. 장례식장에서 그 손을 떼다가 가야만 살아계신 거거든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돈 때문에 이 어머니의 시신은 무려 164일째 이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과연 고인의 시신은 언제쯤 이곳을 나올 수 있을까요? 고인이 되었지만 사망 신고조차 못하는 삼남매의 어머니. 이들이 장례 비용을 치르거나 사체 포기각서를 써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인을 위해 하루빨리 삼남매의 확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자동차 수리비가 네.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면 아우, 믿으시겠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하지만 실제로